자, 이것도 선생님이 봐봐. 시험 출제, 그래프와 출제. 그러니까 위에다 뭐를 해놓으시고, 그래프를 이렇게 해놓, 그, 저기,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내시겠지. 그지?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했는데, 혹시, 그지? 못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렇죠. 보세요. 시작. Today,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een stress. 자, 오늘 I would의 줄임말입니다. Would like to 하면 이야, 뭐뭐 하고 싶다 이거야. 아, 저는 여러분에게 talk to you,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Teen stress. 10대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오늘 뭘 할지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쵸? What makes you feel the most stressed? 무엇이 여러분을 feel stressed인데, the most,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나요? 그치? 라고 물어봤어. 다시 10대들한테, teens들한테, 너희들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게 뭐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학업이겠지. 그치? 여기도 그래요. 자, 몇 명한테 물어봤나 봐. About이 숫자 앞에 있으면 약입니다. 약 9,000명의 10대들이 대답을 했어. 이 질문에. 그치? 이 설문에, 이 설베이에 몇 명이 참여했어? 약 9,000명의 10대들이 뭐를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요. As you can see,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가 있겠지. 그치? 여러분이 보다시피, schoolwork, 뭐가? 학업이. 그죠? 학업이, 왜 이렇게 색깔이 우중충하냐? 그치? 학업이 the most common cause of stress. 스트레스의 가장 공통적인 원인입니다. 그치? 다시 뭐라고? 이 common이 공통적인도 되고 흔한 이거거든요. 가장 흔한 스트레스의 원인 혹은 가장 뭐죠? 공통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schoolwork래, 뭐래? 학업이래. 어우, 이거 너무 색깔이 안 예뻐서 이쁜 걸로 바꿔볼게, 얘들아. 이렇게 하고 이쁜 걸로 해줄게. 이렇게. 오, 예쁘다. 그치? 자, 첫째가 뭐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학업이에요. 그치? 그리고 over half of the students, 학생들의 over가 이상이고 half는 뭐예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이상, over를 more than이라고 할수 있죠? 2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어? 학업이 그들을 가장 스트레스 주게 합니다. 이때 스트레스는 동사야. 스트레스를 주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 그치? 가장 많이. 자, 학업은 몇 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거는 2분의 1이니까 4,500명 이상이에요. 그쵸? 이렇게 대답을 했어. 1위고 2위. Problems with friends took second place. 뭐죠? 친구들과의 문제. 그거는 2위였어. 2위는 뭐예요? 친구 관계. 그치? 근데 몇 명? 몇 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 15.3%. 그죠? Next가 부사라서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된 겁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뭔가 봐, 얘들아. 가족과 걱정인데 뭐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3위였어. 그지? 이거는 퍼센트가 그래프에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8.2%의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어?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뭐 때문에? 외모 때문에.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 백발백중에서 복사를 해온 건데요. 자, more than 4,500 teenagers were stressed out by homework, schoolwork. 그죠? 4,500명 이상의 10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에 의해서? 숙제에 의해서. 이거 맞는 말이죠. 그쵸?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시작. What makes you say that?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어? 이거 순서 어디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 그치?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너희 백발백중을 끝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순서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는 건너뛰고 요거를 해보려고 해요. 3과 모어 리딩과 여기 4과 모어 리딩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3과 모어 리딩 보세요. 자, 시작. How to improve your emotional health. 얘들아, 이모션이 감정이잖아. 너네 이모티콘 알죠? 이모티콘 할때 이모션에서 온 거야. 그치? 감정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감정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요거 보자. 현재 완료 이번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시작해볼까? 시작. Have you been feeling sad?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쭉 뭐예요? 스트레스를 느끼 아 슬픔을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계신가요? 다시 현재 완료 진행이죠. Are you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Are you so stressed? Stressed out? 여기 있네. 안 써도 되겠다. 시작. So 대신데요. Are you so stressed out? 여러분은 너무나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라고 했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It takes hours. 여러 시간이 걸리나요? 뭐 하는데? 잠에 빠져드는데 It은 가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To fall asleep. 뭐 하는 거? 잠에 빠져드는 게 여러 시간 걸립니까? 다시.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잠들기까지 여러 시간이 걸립니까? 선생님 여러 시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워가 한 시간인데 여기 S 있으니까 여러 시간이죠. 그죠? 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You may be emotionally unhealthy. 여러분은 아니 잠드는데 나는 그냥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자거든. 근데 잠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면 이거는 뭐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을 수 있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뭐 할 방법. 투부 정사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죠? 많은 방법이 있는데 improve 뭐 할 수 있는 여기 개선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뭐를 여러분의 감정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은 notice what makes you sad. 너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let your friends know. let이 무슨 동사? 사역 동사라서 동사 원형. 그치? 그리고 네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세요. 의주동. 이거 너무 중요하네. 어떻게 네가 느끼는지. 즉 네 감정이 야 나 요즘 우울해. 아, 나 요즘 슬퍼. 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친구에게 얘기하래. 첫째가 뭐였어 얘들아?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 우선은 너를 슬프게 만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아보래. 그리고 나서 그걸 친구들이 알게 하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거 문장 넣기도 괜찮겠다. 그치? 자, negative가 나오고 여기 positive가 나오는데 보세요. negative는 positive의 반대말이에요. negative의 반대말은 positive죠. 우리 negative의 동의어는 뭐였지? 시작. 같이 써보자. pessimistic, 그쵸? pessimistic 이거라 그랬어요. 그쵸? 자, 부정적인 감정을 inside, 마음속에,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뭐에? 너의 관계에. 그치? 또한 안 좋은 거죠. 또한 생각하세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act. 네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세요. Try to be calm. calm은 차분하다, 진정하다. 이렇게 침착하려고 노력하세요. 뭐 하기 전에? 네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근데 이렇게 네가 regret, 후회할 수도 있는, 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을 말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도 그 전에 먼저 침착하세요. 그치? 그리고 take care of your physical health too. 모두 돌보세요. 멘탈을 위해서는 physical, 신체적인이잖아. 너의 신체적인 뭐도 건강도 역시 돌보세요. 왜냐하면요. 신체적 건강이 당연히 영향을 끼쳐요. 뭐에? 너의 정서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치? 그리고 eat healthy food. Healthy meals,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And 그리고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 별표시. In addition, 게다가, 그죠? 게다가, 이거 우리 거기에는 교과서에는 게다가라는 거, 요 also랑도 같은 거지. 또한, 게다가, 뭔가를 덧붙일 때 쓰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얘 말고 교과서에는 뭐가 나왔지? besides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기억하고 또 뭐도 있었어, 얘들아? 너희들은 다 알잖아? Furthermore도 있고 more over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쵸? What's more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아 나는 다른 건 기억 못하겠다. 여기 있는 것만 충실히 하겠다는 사람은 in addition과 also가 같은 개념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이거 하나만 더 외워주세요. 그치? Besides 이거요. 게다가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connect. 자꾸 연결을 하세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세요. 우리는 social animals.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 뭐야? 더불어서 사회에 얽혀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쵸? 그리고 need 필요해요.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과. 그리고 시간도 보내세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아주 부정적인 사람 있지 만나면서 이렇게 해보면 친구들이 아 뭐 이렇게 고민 털어놨을 때 부정적으로 하는 대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학생 때는 뭐 그런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두시면 안 돼요. 경험담, 그죠?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고 그리고 동아리에도 join, 가입을 해보세요. 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위에서 그냥 갖다 저기 고르기만 하면 돼. 기분이 어떤지 친구들에게 알리기,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육체적 건강을 돌봐야 정신건강에도 좋다 그랬어?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기, 명상하면서 휴식하기, 이런 건 없어요. 명상이 뭔데? 메디테이션이거든. 메디테이션, 우리 요가 할 때 뭐 한다 그래? 요가 하면서 명상을 즐긴다 하잖아. 메디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치? 그리고 아까 접속사 요거였어, 그치? 여기 또 가볼게요. 서울 시티 하이킹 투어. 서울을 하이킹, 뭐죠? 버스나 이런 거 안 타고 도보로 한번 여행을 해보기, 이런 거죠,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This coming Saturday,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에 서울 시티 하이커,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서울 시티 하이커s will go for a hike along the green path of the city. 뭐죠? Will go for a hike. 도보 여행을 떠날 겁니다. 도보 여행을 할 겁니다. 어디를 따라서? 얘 전치사예요. 초록길을 따라서, green path를 따라서, 그치? green이 우리 뭐에서는 영어 지문에서 green은 전부 다 친환경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쵸? 친환경. 여기에서는 그냥 green path 이것만 갖고는 초록길, 그쵸? 초록길을 따라서 어디에? 서울에. 서울에 초록색 길을 따라서 뭐예요? 도보 여행을 갈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아침 10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 아침은 AM이죠, AM. 아침 10시에 시작할 거고요. 이거 아노도미니의 줄임말. 아니다. 이거 뭐지? 오케이. 자, 그죠. 어쨌든 아침 10시에 시작할 거고요. 어디에서? From City Hall Station. 어디에서? 서울시청역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어디로 갈 겁니다? 경희궁으로 갈 거고, 그리고 엔드업 끝나는 지점은 어디야? 광화문이야. 다시. 시작 지점이야? 끝나는 지점이야? 끝나는 지점이 광화문이라는 거예요. 그치? A few stops at some museum on the way. 도중에, 가는 도중에 뭐 서대문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뭐 그러겠지. 그치? 옛날 서대문 형무소 가봤어요? 거기 뭐 이러고 이제 광화문 근처에 있잖아요. 어쨌든 도중에 그치 몇몇 뮤지엄이 어디야? 박물관 이런 데를 몇 번 멈출 건데, 들릴 건데, 이거 경유지 같은 거야. 몇 번 들려서 갈 건데, 그것이 allow 목적 to 부정사. 여러분이 뭐를 하게 해줘요? Travel back in time.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어디에? 옛날, 뭐죠? 한국의, 뭐죠? 옛날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Your entrance fee includes a light snack and a bottle of my mineral water. 그쵸? 여러분의 entrance fee, 여러분의 입장료는 포함합니다. light는 가벼운이잖아요. 가벼운 간단한 간식과 한 병의 미네랄 워터, 뭐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거 하나 주시나 보지. 그쵸? If you wish to participate, 뭐 하고 싶으면 participate. 원래 in이 있어야 되는데 in the 뭐죠? 서울 시티 하이킹 투어 뭐 이런 게 생략됐겠지. 그래서 participate, 원래는 participate in까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생략한 거예요. 또 같은 거 뭐 있어요? 시작. take part in, 또 partake라는 거. partake 고등학교 때는 많이 써요. partake in, 또 참석하다. attend 이런 거 있는데, 자, 무리하지 마시고 요거는 꼭 다른 거 못 외우더라도 이건 기억해 주세요. 자, 만약 네가 참가하고 싶으면 please send email. 이메일 보내 주세요. 여기 직접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직접이 뭐니? in person이거든.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뭘로 하는 거야? 이메일로 하는 거야. 그치? With your full name. Full name, 이름. 예를 들어서 김, 선, 미 이렇게 다 쓰셔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폰 넘버 쓰셔야 되고 If you are new to the group 네가 뭐라면 신입 회원이시라면 Please provide your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너의 비상 연락망을 제공해 주세요 이거죠 We strongly recommend 우리는 강하게 뭐합니다? 추천합니다 뭐를요? 여기에 you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이걸 should가 뭐니 얘들아? 해야만 한다라는 뭐예요? 우리 해야만 한다 도덕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도덕 시간에 이걸 뭐라고 했지? 당위 배웠니? 당위? 학생으로서 해야만 하는 게 당위거든요. 당위성 문제인데요. 봐봐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뭐합니다? 권합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이유가 너희들이 should be prepared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고 당위야 당위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you 다음에 you are가 아니라 왜 you be예요?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여기 you are라고 해서 are 쓰시면 안 돼 you be라고 외워두세요 you be prepared you should be prepared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를? 가능한 weather changes 가다 보면 뭐 할 수 비도 올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우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 꼭 준비하시라고 우리가 강하게 뭐 합니다. 좀 권고 드립니다. We do not cancel hikes. 우리가 도중에 cancel 취소하다 cancel 같은 말 뭐죠? call off라는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due to가 때문에잖아요. 알죠? due to 같은 거 뭐예요? due to, owing to, 그쵸? due to, owing to, 또 뭐죠? because of, 또 뭐죠? on account of, 그쵸? 이런 거지만 아 선생님 저는 이것만 외울래요. thank you. 그래도 좋아요. 우선 시험에서 이것만 외워주세요. due to, 이거는 하나 외우자. 시작.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야. 왜? 얘네들이 다 전치사니까. 그치? 다시. 우리는 취소하지 않아요. 도보 여행을 취소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나쁜 날씨 때문에. 즉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해서 취소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we're visiting Seoul Museum of History. 우리 서울 역사박물관을 방문할 겁니다. 그치? 아 취소하... 아 다시. not a but b네. 얘들아. not a but b가 뭐야? A가 아니라 B 이거거든요. 우리는 취소를 하지 않고 대신에 취소는 하지 않지만 대신 어디를 방문할 거예요? 서울 역사박물관을 갈 거예요. 다시 날씨가 안 좋아지면 어디를 가지 않고 이 하이킹 투어를 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대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서울 역사박물관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쵸? 참가자들은 may choose not to attend the changed schedule but the 그쵸 봐 참가하시는 분들 participant 뭐라고 아까 participate에다가 participant 하면 참가자들이거든요 참가자들은 may choose 고르실 수 있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 뭐 하는 거 not to attend the changed schedule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간다거나 비가 와서 서울 역사박물관을 가면 그 바뀐 스케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선택이야 그지 여러분이 투부정사 앞에 not을 쓴 거야.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바뀐 스케줄에 따르지 참석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환불은 죄송하지만 no refund will be given 뭐예요? 절대 환불은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니? 자 글을 읽고 다음 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골라보세요. 자 보세요. When will participants meet for the hike? 이 도보 여행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언제 만날 거예요? This coming Saturday at 10 a.m. in the morning. 맞죠? 이번 주 토요일 아침 10시였어요. 어디에서? 어디였어? City Station. 어디에서 시작한댔어? City Hall Station이니까 시청역. 그쵸? 시청역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대답할 수 있고 Where? 어디에서 하이커들은 경험할 겁니까? 한국의 뭐를? 옛날 한국의 모습을 중간에 on the way 뭐 하이킹을 하는 도중에 어디를 스탑한다 그랬어? 몇 군데? 스탑을 할 건데 어디죠? 어디요? 뮤지엄. 그치? 기억나요? 여기 있죠?
몇 some museums on the way. 도중에 뭐 몇 가지 몇 군데를 들릴 거예요라고 했어요. 가능합니다. 그치? 그래서 어디에서 볼 수 있어? 박물관에서. 그치? How can people sign up? 어떻게 사람들이 등록하면 되지? In person, 직접 가서 하는 거야? No, no.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쵸? What additional information? 무슨 추가 정보? 어떤 추가 additional, 추가 정보가 should a newcomer provide? Newcomer는 뭐야? 신입회원이죠. 신입회원은 어떤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돼? 얘네들의 비상연락망을 알려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비상연락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달라고 했어. 그치? 또요. How should participants dress for the weather? 어떻게 뭐지? 참가자들이 그 안 좋은 날씨를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할지, 옷을 뭐 예를 들어서 반바지를 입는다거나 코트를 입는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준비는 하라고 했지만 뭘 입어야 된다? 옷 복장 규정, 드레스 코드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것 두 가지는 light snack, 간단한 뭐와 night snack, 간단한 간식과 뭐죠? 미네랄 워터 준다고 했거든요. 자, 그세요. 그리고요. 여기 to로 시작하네.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건 동사라 그랬어. 그지? To take part in an event.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다. 그게 뭐예요? 아, 그랬죠. Participate. 위에 본문에 있는 거다. 그러면 participate나 뭐 찾아야 돼? attend 쓰셔야 되죠. 그쵸?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지만 우선 참석하다, 참석하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랬어요. 네.